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서비스 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코골이를 해결하는 곳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.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해결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수술, 양압기, 구강장치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대학병원이든 전문병원이든 가면 수술 또는 양압기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좋다고 하는 뭐 S대학병원에서 구강장치를 하신 분이 왔어요. 양압기를 했는데 양압기를 적응을 못한 거죠. 그럼 대안이 뭐냐? 그러면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또 해보게 되었답니다. 그 제품은 저희 거가 아니고 동남아에서 만들어오는 수입산입니다. 그런데 이게 꼈는데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. 그래서 병원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병원에서는 뭐 그 만들었던 업체한테 와서 체크를 해봐라 하는데, 사실 병원으로 출장을 다니는 그런 직원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본을 뜨고 고객들 교육하고 그 정도 포지션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. 대부분의 병원 시스템은 이런 모형을 떠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만들어서 오면 제품을 끼게 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 안 상태와 이 모형 상태가 100%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. 몇 번을 뭐 수정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디 치과를 가봐라, 어디를 가봐라. 그리고 몇 달 동안을 해보지도 못하고 수정만 하다가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까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다 큰 패키지를 들고 왔어요. 그런데 이 모형에다가 제작을 하는 것과 사람에 맞춘, 그러니까 모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구강 안에서 직접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본을 떠야 되는 건 맞는데, 이 모형의 한계가 있잖아요. 치아 상태, 잇몸 상태,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. 이 골격 구조가 구강이 좁은 사람들은 이 여기가 좁아가지고요, 이 제품이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져야 되고 디자인이 달라져야 됩니다. 그리고 혀가 큰 사람들도 있고요, 이갈이가 또 심한 사람들 있고요.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, 이게 모형만 하나 딱 오면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. 또 하나 좀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일들인데, 장치를 맞춰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준대요. 저희는 그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와서 그때 세팅하는 날 정확하게 이거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작용을 하도록 안내하는데, 그런 절차 없이 덜컥 제품만 가서는 처음 해본 사람이 이게 잘 맞는 것인지 원래 이런 것인지를 모르거든요. 그러면 대학병원 갈 것이냐 전문병원 갈 것이냐, 자, 수술을 할 거면은 수술에 관련된 장비, 이런 시설 이런 게 되게 좋은 곳, 그래서 큰 병원이 아무래도 낫겠죠. 또 전문성을 오랫동안 경험 있는 그런 전문병원도 괜찮습니다. 양압기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
연계된 업체하고만 꼭 할 것은 아니거든요. 처방전이 있으면 어떤 것도 선택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, 구강장치를 만들 거면 대학병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전문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본을 떠서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닥 메리트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전문적으로 제대로 만들 곳은 어디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